한 번 더 끈적한 목소리 내주면 안 돼요?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치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 끈끈이로 파리 잡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저기 있는 시메트라들이 저쪽을 향해서 저 경찰차 쪽을 향해서 포탑을 날릴 겁니다. 시프트 포탑을 날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이가 중간에 최대한 많은 포탑을 빙벽으로 갈아막아서 여기에 최대한 많은 포탑이 파리들이 붙으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고싱! 갑시다 고싱!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은 시메트라가 얼마나 쏘는지 이렇게 보면 안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과연 저는 몇 개까지 붙일 수 있을 것인지 갑니다. 하나 둘 셋 팔사 최대한 많을 때가 첫 번째야. 내가 봤을 때 지금 해야 돼! 그렇지! 오 계속 날라와! 좋아 좋아! 계속 날라와! 몇 개야? 세봐 몇 개야? 자, 여러분들 저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와 여덟 개 붙... 자, 여러분들 저는 총 8마리 파리를 잡았고요. 이번에는 마그님께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님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일단 네. 뭐 8마리 이상은 뭐 8마리 이상은 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끈적한 세시한 끈적함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 개재수없어 뭐야. 자, 그러면 마그님 총 8마리 이상 예상하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팔 사. 자, 마그님 빙벽을 언제 세울 것인지. 어 일단은 이 파리들 오! 파리 던지라서 겁나 많이 붙었는데? 대박이다, 대박. 와 대박이에요 대박. 와 이거 뭐야 하늘에 붙어있는 거 이거 뭐야. 자 파리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총 9마리 잡았어요. 제 끈적함이 이 정도입니다. 잘하네. 자, 여러분들 저는 총 8마리 잡았고 마그님은 9마리 잡았어요. 와 기록 갱신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마그님 버그도 덕분에 발견했어요 방금. 되게 신기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도전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파리 잡기 끈끈이로 파리 잡기. 오 이번엔 시메트라들이 파리를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발사를 하면 이렇게 빨리 빙벽을 발사하면 파리를 별로 못 날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잡았어요. 아 이거 빙벽을 너무 빨리 쌓였어요. 그래서 파리가 안 날라왔습니다. 눈치채서.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포미님께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미님 몇 마리 예상하시나요? 저요 10마리요. 아 10마리 아 알겠습니다. 만약에 10마리 못 잡으시면 다음 여름 때 잠자고 있는데 귀에서 파리 소리 들리고 몸에 계속 파리 붙고 자고 진짜 잠들려 말라 하는데 갑자기 파리 붙어가지고 잠 깨고 막 그럽니다. 자 과연 포미는 몇 마리 될지 갑니다. 하나 둘 셋 시작. 과연 포미님은 몇 마리까지. 아 자 한 마리 한 마리 포미는 한 마리. 파리 개 많이 날아다녀요 지금. 아 빙벽은 너무 빨리 졌어요. 아 파리 이거 봐요 포미님 개 많이 날아다니는데 이렇게 많은 파리를 다 놓쳤어요 포미님. 자 포미님 한 마리 낚시에 바로 당했어요 포미님. 자 그럼 두 번째 도전 몇 마리까지 될지 지금 최하 기록이에요. 자 여름 때 파리가 맴돌 수도 있어요 주변에. 자 바로 갑니다. 두 번째 도전 갑니다. 하나 둘 셋. 과연 포미님은 몇 마리까지 낼 것인지 기다린다고 하는데 오 기다렸어요. 그래도 이번엔 꽤 기다렸어요. 오 많이 엮인 것 같은데. 자 파리 이번엔 몇 마리인지 세볼게요. 와 아니, 너무 많이 겹쳤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꼴찌예요. 여섯 마리예요. 포미님 여섯 마리래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판 번외판으로 마그님 그 역대급 기록이기 때문에 깰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드릴게요. 마그님 한 번 더 끈적한 목소리 내주면 안 돼요? 원하나요? 말이 꼬이는데 원하나요? 원하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록 깰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발사. 자 과연 마그님의 기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최대한 간보면서 이번에 역대급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와 파리가 아 망했네요. 네 다섯 마리였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승자는 마그님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드래머너 지금까지 기브라마 투시타로 볼게요. 그럼 안녕 파리 기록 축하해요.